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사각형에 관해서 공부할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사각형을 많이 그려왔어요. 아참, 그 전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 이 종이는 무슨 종이라고 했죠? 기억나나요? 가로줄과 여러 개의 가로줄과 세로줄이 직각으로 만나서 만들어진 종이는 모는 종이라고 해요. 이렇게 좀더이 가로줄과 세로줄이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이렇게 생긴 종이를 모는 종이라고 한다. 선생님, 여기 지금 도형들을 그려놨는데, 이 선생님 놓은 이 도형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모두 다 사각형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직각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직각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하나부터 하나씩. 자, 얘는 직각이 모두 몇개 있어요? 여기 네개 있어요. 네 군데가 모두 다 직각이에요. 자, 얘는 직각이 몇개 있어요? 여기 반 직각이에요. 여기는 그냥 각이지요. 하지만 얘도 사각형이에요. 각이 하나, 둘, 셋, 네개 있기 때문에 사각형. 자, 이 도형은 직각이 몇 개일까요? 네, 여기 하나, 둘, 셋, 네. 네 개입니다. 자, 이 도형은 직각이 몇 개일까요?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 이게 직각인지 아닌지 헷갈린다 할땐 어떻게 하라고 했죠? 다른 직각인 물체를 활용하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이 여기 종이를 두번 접어서 직각인 종이를 만들어 왔어요. 같이 확인해 봅시다. 자, 각에다가 갖다 대보는 거예요. 자, 어때요? 이가? 네, 직각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도 확인해 볼게요. 여기도? 오, 맞네요. 직각이에요. 자, 여기는 이렇게, 맞네요. 맞죠? 직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해봅시다. 맞아요. 그렇죠? 여기도 직각이에요. 직각이 4개네요. 자, 이 도형은 직각이 몇 개일까요? 직각이 없어요. 그죠? 한번 대볼까요? 한번 헷갈리면, 직접 확인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어때요? 직각이 아니에요. 여기도, 그다음에 여기도, 그다음에 여기도 아니죠? 직각이 없어요. 얘는 직각이 없어요. 다네 개가 다 각이에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얘도 사각형입니다. 각이 네 개이기 때문에. 자, 이 사각형은 직각이 몇 개일까요? 네, 여기 이렇게 네개 있습니다. 자, 이 사각형은 직각이 몇 개일까요? 네, 이렇게 네 개입니다. 자, 이 사각형은 직각이 몇 개일까요? 아, 여기 이렇게 가로줄과 세로줄에 딱 맞춰서 있으면 직각을 찾기 쉬운데, 그죠? 이렇게 되면은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다른 직각인 물체를 활용하라라고 했어요. 여기 직각이네요. 맞아요. 자, 여기는요, 직각이에요. 자, 여기는요, 여기도 직각이에요. 여기도 직각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자, 이 모든 도형의 공통점은 뭐였어요? 사각형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럼 그 중에 선생님이랑 같이 몇 가지만 확인해 볼 거예요. 모든 각이 직각인 도형. 요것도 모든 네 각이 모두 다 직각이죠? 이거. 얘도 네 각이 모두 다 직각이에요. 이거. 여기도 네 각이 모두 다 직각이에요. 이거. 여기도 네 각이 모두 다 직각이에요. 여기도 이거. 그다음에 여기도 네 각이 모두 직각이에요. 네 각이 모두 다 직각인 사각형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이 도형은 뭐라고 부르냐면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이다 해서 직사각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생각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삼각형 배웠어요. 한번 종이가 작지만 선생님이 여기다 잠깐 그려볼게요. 이 모눈에 가로줄과 세로줄 이용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볼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도 직각이 나오죠? 이 도형의 이름은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이 도형은 뭐라고? 이건 지금 각이 세 개니까 삼각형. 그 중에 하나가 각이 직각이에요. 이거는 직각삼각형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직각이 하나인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각이 모두 다 네 개 모두 다 직각인 사각형은 직각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습니까? 얘는 직각삼각형, 얘는 직사각형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직각사각형은 없어요. 자,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선생님 같이 볼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이 별표를 쳐볼 거예요. 여기 이도형, 이 별표 친 이도형, 그다음에 별표 친 이 사각형, 별표 친 이 사각형의 공통점을 찾아보겠어요. 다른 사각형과 다른 요세 개의 사각형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주자면 길이를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를 가로라고 하거든요. 이 가로에 이 모눈의 수를 세볼 거예요. 큰 모눈의 수를 세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네 칸이에요. 세로를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네 칸이에요. 여기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네 칸이에요. 여기도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네 칸이에요. 선생님이, 이것도, 이 도형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선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도형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선. 변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 사각형은 변이 네 개예요. 이네 개의 변의 길이가 모두 어때요? 같아요. 변의 길이가 모는 네 칸으로 모두 같아요. 얘 확인해 볼게요. 가로 하나, 둘, 두 칸이에요. 세로 하나, 둘, 두 칸. 이쪽 가로도 하나, 둘, 두 칸. 이쪽 가로는 하나, 둘, 두 칸. 마찬가지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죠? 얘 확인해 볼게요. 얘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는 가로선과 세로선에 맞추면 참 쉬울 텐데 얘는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렵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찾냐면 요렇게 네모칸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렇게 지나가게. 네모칸 두 개의 대각선을 지나가게 있어요. 그죠? 이쪽도요. 하나,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두칸 지나가요. 여기도 이렇게 대각선, 사각형 두 개의 대각선을 지나가는 길이만큼이에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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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요. 다른 도형도 같이 보죠. 얘는 보시면, 여기는 가로는 두 칸씩이에요. 근데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세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에요. 변의 길이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같은데, 네 변의 길이는 모두 같지 않아요. 얘도 잠깐 볼까요?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세로는 하나, 두 칸. 하나, 두 칸. 마주 보는 변의 길이는 같지만 옆에 이웃한 변의 길이는 달라요. 이렇게 변의 길이가 모두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직사각형. 네 각의 크기는 모두 다 직각이고 네 변의 길이는 같다. 여기도 마찬가지 네 각의 크기가 모두 직각이고 변의 길이가 같고 얘도 마찬가지죠. 네 각의 크기는 직각이고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사각형이라고 불러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름은 약속이다라고 했어요. 오늘 두 가지 약속, 두 가지 이름 배우고 있습니다. 네 각의 크기가 모두 직각인 사각형, 우리가 지금 쓴 파란색으로 V 표현 사각형은 직사각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네 각의 크기가 모두 직각이고, 네 변의 길이도 같은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직사각형,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직사각형.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 다음에 정사각형은 네 각이 모두 직각이고 각이 모두 직각이고 변 네 개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정사각형. 네 각이 모두 직각이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일까요? 모든 직사각형인가? 이렇게 물어봐야겠다, 선생님이. 모든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일까요? 자, 아까 우리가 그렸던 도형 조금 지저분하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얘 직사각형이었어요. 얘 정사각형이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길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일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정사각형은, 여기도 넣어볼게요. 모든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일까요? 아까 여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얘 정사각형이잖아요. 자, 직사각형은 뭐가 직사각형이라고요? 내각이 모두 직각이어야 돼요. 얘 정사각형이에요. 내각이 모두 직각인가요? 맞네요. 자, 얘 정사각형이에요. 내각이 모두 직각인가요? 맞네요. 자, 얘도 정사각형. 내각이 모두 직각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은 내각이 모두 직각이어야지만 정사각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사각형은 당연히 모두 다 직사각형이 돼요. 왜냐하면 조건에서 네 각이 모두 직각이고 이거 직사각형의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모든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껏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우리 흔히 말한 네모를 아 그게 직사각형이었구나 아 이건 정사각형이었구나를 알게 되었을 거예요. 여기서 좀 질문. 여러분들이 흔히 가지고 놓는 색종이가 있어요. 색종이 사각형이죠. 그럼 색종이는 직사각형일까요? 정사각형일까요? 선생님 정답 알려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했다가 기억하고 난 다음에 담임 선생님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웠고 워크북 수학 6번 활동지 푸시면 돼요. 마지막 수학 활동지였어요.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그리고 수학 익힘책 28쪽에서 31쪽까지도 풀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동안 그 2주간 수학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잘했고 열심히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